펜가에 고맙습니다. 예. 오구리 유나 이분 진짜 뭐 방 그 유튜브랑 되게 유튜브 정말 많이 나오네. 오구리요? 오구라 유나. 오구라 유나. 그리고 저기 AV 배우분들이 우리나라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일본에서는 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세입자가 AV 배우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직업 뭐 신용카드도 못 만들고 막 그런다는데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그 국가 이제 일본에서는 좀 약간 취급을 안 해주는 약간 그런 게 많대. 명예직 아니야. 여기 나오잖아. AV 배우들이 자국 일본에서 받는 취급. 월세 아파트의 세입자로도 못 들어간다. 연회비가 무료인데도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대.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사회에서 소외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 많이 한다. 일본에서는 유튜브로 돈 버는 걸 달갑게 여기지 않고 유튜브 채널 신고하면은 단체로 신고받는 1회를 한대. 단체로. 그리고 일본 유튜브도 AV 배우가 채널 개설하면 선정적이지 않아도 성정적이라고 하면서 수익 창출 안 시켜준다고. 일본 유튜브 쪽에서도 수익 창출 안 해준대.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반응이 괜찮고 유튜브 채널도 떡상하여서 그래서 한국 활동을 노리는 AV 배우분들이 많대. 그리고 여자 배우들도 유튜브 권리가 없는 거냐면서 단체로 항의하고. 웃기지? 성적으로 되게 그 우리나라에 비해서 성적으로 뭐 한다 그러지? 개방적인로 생각을 했는데 개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본에서 자국에서 AV 배우들이 이제 받는 취급이 요지경이야. 지금 중고차 매매 사이트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차량인데 람보르기니 시안. 이게 뭐가 뭐라고? 한매물이라고. 무사고 114km 실주행. 전세계 63대 한정판. 아,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오기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매물이라고 람보르기니 시안이라는 이 차가 한정판이라고 하니까 화이트 투톤 바디 합산 출력 819마력 하이브리드 슈퍼카. 가격은 협의해야 된다.
전 세계 찐 부자들만 탈수 있는 차인가 보네요. 몇십억 되겠네요, 그러면. 왜요, 왜요? 채팅창 왜요? 아, 좀. 아, 블랙 할게요. 랄프야, 너는 왜 저런 채팅창 관리해달라는 얘기를 왜안 듣니? 어? 졸아? 졸려? 랄프 관리하겠대요, 이제. 랄프한테 얘기해주세요, 랄프한테. 여러분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선웅정 축구 아카데미 레슨비. 또 엄청 비쌀 것 같은데. 개인 레슨 70분에 9만 원. 엄청 싼데? 1시간 10분에 9만 원? 싼편 아니야? 완전 혜자잖아. 되게 싼데? 저렴하네. 그렇구만. 에드벌룬 진짜 이제 며칠 뒤면 사라진대, 여러분들. 내년 1월 1일부터 에드벌룬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 빨리들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에드블룸 감사합니다. 아, 유퀴즈 또 나, 이게 유퀴즈 전에 나왔는데 또 나온 거구나, 이번에. 아직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물병이 있는데 이렇게 반 정도가 차 있으면 반밖에 못 담잖아요. 근데 내가 비어 있는 물병이고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약간 그렇게 좀 느껴서 저는 좀 그래서 겸손이 겸손이 네, 되게 중요한 것 사실 말이 대상역도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도유노 클럽 로열 멤버로 올라감과 동시에 연예인이라면은 정말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지만 절대 그 까방권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신의 디펜스 능력을 가진 자리야 방벽 마냥 그런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 결계가 몸에 있는 연예인들. 그 결계라고 함은 딱그 비유를 하자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까요. 근데 그 까는 사람이 반대로 병신이 되는 그런 효과? 가만히 있어도 튕겨나와. 그러니까 모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에 그 결계가 흐르는 갑주를 두르고 있는 그 정도 급의 연예인 분이 우리나라에 몇안 돼요. 일단 특징 기부 겁나 많이 함. 일단 유재석, 김연아, 아이유, 백종원
그 정도? 장미란님은 뭐 업적을 찾아보면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손흥민은 아니야. 손흥민은 대단한 업적이고 한데 해축계를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해축계를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엄청 까. 무지하게 까. 무관이라고 하면서. 빵키 뭐지? 형님 피뼈 칠일 가능할까요? 네. 근데 이제 페이커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봐봐. 손흥민이랑 페이커를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손흥민이 챔스에서 우승을 하면은 손흥민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아마 DC 내에서도 그 실베겔 같은데 뭐 제목이 이거겠지. 형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손흥민 진짜 멋있는 짤 같은 거 하나 올라오고 있고, 형이야 이런 느낌의 이제 그런 그 게시글이 올라가면 그게 개출을 엄청 많이 받아서 까일 수 없는 그냥 그런 정말 절대적인 존재로 거듭나겠지. 이번에 페이커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나는 이제 경기를 안 보고 이제 그런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하지만, 롤을 안 하는 사람이지만, 예. 흥이야 그렇겠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반열에 오른 연예인들은 사실 몇 안 되죠. 유재석, 아이유, 진짜 뭐 백종원, 유재석, 아이유, 백종원, 김연아.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거기 이제 최근에 이제 페이커가 올라갔지.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지. 백종원은 왜 자꾸 끼임이라 그러는데, 백종원이 그 정도가 아니... 나 근데 내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하다. 백종원님은 좀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겠다. 왜냐면 백종원님은 좀 이제 항상 백종원님이 열심히 뭐 노력해서 지역 상권 살리고 이런 거 정말 잘하는 짓이 있지만, 또 그에 비해서 너무 이제 그 본인 이름으로 낸 그 자기 가맹점이나 신경 쓰라 그래라. 이번에 얼마 전에 뭐 한신포차 가는데 맛대가리 더럽 게 없더라. 근데 그 사실 전바점이 좀 있겠지만, 예. 나조차도 사실 백종원님 이름 걸고 나온 그런 수많은 그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백다방 말고는 다 별로였으니까. 홍콩도 그렇고, 홍콩 반점도 그렇고. 오케이. 박재범도 뭐 힙합 팬들이라면 굉장히 좀 리스펙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 같긴 한데, 박재범은 그 정도 아닌가? 진짜 백종원 아저씨 빼면은 유재석, 아이유, 김연아 그뿐이네. 그지? 그러니까 되려 누군가가, 그러니까 유재석을 욕하면은 욕한 사람이 병신이 돼버리는, 거의 그 정도의 팬덤, 그 정도의 인식, 그 정도의 이미지. 그건 이제 딱 세 명이네 진짜 우리나라, 그지? 유재석, 김연아, 아이유. 유재석, 김연아, 아이유. 그 인터넷 상에서도 근데 그래야 돼. 인터넷 상에서도 유재석, 김연아, 아이유, 페이커, 이 4대 천왕 같아.
인터뷰 내용 하나 또 볼까? 저도 이제 게임을 좋아하지만 제가 롤을 직접 해보진 않아가지고. 네. 그쵸. 그래서 롤이 좀 약간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죠. 20대, 30대. 아무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하고 또 아 우리 또 페이커 이렇게 갈 줄 몰랐네 나. 이건 또 네. 설명 드리려고. 그러면 저랑 재석이 형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오늘 이제 롤을 시작한다. 근데 저 네.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네네. 근데 40대 팬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아 많아요. 네. 아저씨. 저요? 저는 지금 안 할 뿐이 저 한창 할 때는 제가 이 제 플레이 방식이나 제 그 공략 글을 제가 직접 쓰진 않았는데 제 플레이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인벤의 공략 글로 올라가고 그랬죠. 제가 했던 투표 같은 경우는. 네. 인벤의 공략 글로 엄청나게 그 인기 글이었었어요. 네. 제가 플레이했던 투표 같은 경우는 혁신적이었다. 근데 그때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 한창 이제 좀 롤 할 때는 서든 패전 창시자인 태오니햄. 그쵸? 예. 한창 할 때는 뭐 사람들이 엄청 놀랬죠. 투표하는 거 보여달라고 하면서 막 지금도 제가 투패하고 좀 배치 보고 지금 다시 시작해도 적어도 한 다이아까지는 갈 거예요. 네, 좀 많이 실력이 줄었지만 네. 저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정말 대상역이네요. 대상역. 예. 리셀가 1억 5천 나이키 운동화? 1억 5천짜리 신발이 어딨어? 이게 지금 관두가세 포함해서 얼마에 탄 거야? 1억 5천 정도. 1억 5천이면 차 뭐였죠? AMG. 벤츠 AMG 언박싱 갑니다 지금. 신발 하나에 신발 벤츠야. 와 이거 실물로 볼 줄이야. 진짜 미쳤다. 와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게 1억 5천? 와 나는 이거 소름 돋았던 게 나이키 퀄리티 알잖아. 아 그치 그치. 근데 이 박음질 보면은 일정해. 퀄리티는 뭐 사실 명품이라고 그냥 말을 하는 게 맞고요. 넘버 몇이야? 넘버? 여기 수기로 적어줬어. 아 거기 적혀있어? 응. 아 32번? 수기로 그냥 이렇게 적고 끝이야. 뭐야 이거 근데 샤프로 적었는데? 맞아? 너 이거 짬이지? 나도 좀 놀랬어 이거. 이거 내 지우개를 지운다? 아 안 되지. 이 신발 안쪽에 디올처럼 디올처럼 적혀있어야지 그게 그 값어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픽으로 루이비통 나이키 1 이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냥 1 적고 보는 거잖아. 맞잖아. 맞아.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1억 5천? 루이비통 나이키 콜라보레이션?
미쳤다. 소녀시대 서현 지금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죠. 벤츠 2450 까브리로 갈아탐. 2450? 아, 2450 카브리올레. 얼마 안 하네 생각보다. 벤츠 E클래스 카브리올레 2450이 검소하네 진짜. 차에 별로 욕심이 없나 보다. 검소하구만. 이태원 유가족 최신 근황. 응?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오체 투지 시위. 아니 뭘 규명하라는 거야 대체? 이분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뭔데 대체? 아니 무슨 진상을 규명하라는 거야? 그때 이태원 같은 경우 이제 행정 사고인 것도 있잖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애초에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했고 또 안전 불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행정대처 미흡이라면은 뭐 그런 측면도 있지 분명. 근데 뭘 대체 진상을 규명하라는 건지 나라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건 진짜. 저런 거는 좀 확실히 인상 찌푸려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상상도 못했던 썸네일. 침착맨님이 방송하셨구나. 야, 이때가 뭐 낮이었나봐요. 그냥 찍먹이죠 찍먹. 오늘도 하셨어요. 오늘도 하셨어? 네. 아, 사사 동시 송출, 사사 동출. 네.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치지직 네 개 사사 동시 송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건가?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이 사람 썸네일 바꿔야, 이 사람 저기 프사 바꿔야겠다. 왜 나랑 똑같이 해놔? 저거 나 아니야.
동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출.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다 취직으로 가지 않을까? 좀 약간 보기 좋지 않은 분들이 또 있어요? 왜요? 왜 보기 좋지 않은데요? 아, 일관적이지 못해서. 사람들은 참 일관적인 태도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연예인들한테 바라는 거, 아티스트들에게 바라는 거. 근데 한 개인으로 보면은 싫었다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때론 좋았다가 때론 나빴다가 때론 뭐 그런 거 아닌가? 가치관도 바뀌는 거야, 사람이. 근데 왜 그걸 가지고 그 말 한번 내뱉었다고 그거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까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욕을 하는 것 같아. 6년 전에 그 침착맨님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던 거, 아니 나도 아프리카 막 욕할 때도 있었어.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안 변하는 사람은 없어. 안 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엄청 사랑받을 거야. 근데 다만 사랑받는 동시에 엄청 고통스럽겠지.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 때문에 그거를 계속 지키고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참 일관적인 사람을 찾기란 힘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일관적인 사람 찾기 정말 힘든 것 같아. 어떤 인간이 그렇게 쭉 한결같이 일관적일 수가 있을까? 나는 그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 나? 나는 일관적이지 않은데? 나는 말 바꾼 게 몇 번이야 벌써. 번복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번복하고 그때는 존나 싫어했다가 지금은 막 좋다고 했다가. 나는 항상 바뀌어. 내 가치관에 따라서. 그때 내 어떤 그거에 따라서.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전보다 좀 더 일관적일 확률이 높아. 사람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좀 느끼는 것도 많고 많은 걸 겪고 하면은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말의 무게에 대해서 체감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변할 확률이 좀, 사람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그때는 좀 일관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